안녕하세요, 정주현입니다. 아이클리어 2020 하이라이트 서머리 시리즈 여덟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제목이 거창하죠? Consciousness and Deep Learning 2.0, 의식과 딥러닝 2.0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튜링상을 받은 튜링 어워드 강의. 예, 이제 튜링 어워드 세 분이 타셨잖아요. 얀 느콘, 요시아 벤조, 그리고 제프리 힌튼. 제프리 힌튼은 빠졌고요. 얀 느콘 교수,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시고 건강 문제도 있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얀 느콘 교수님의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은 지난 시간에 다뤘고, 오늘은 요시아 벤조 교수님이 한 의식과 딥러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좀 거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오랫동안 하신 작업이더라고요. 2017년에 벌써 제일 드래프트 페이퍼 올라왔었고, 시작은 이 대니엘 카네만의 그 되게 유명한 행동경제학 그 이론을 가지고 왔는데요. 노벨 경제학상 탄 내용이기도 하죠. 시스템 1인지와 시스템 2인지의 차이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1은 보통 굉장히 직관적이고 빠르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면서 언어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 그리고 굉장히 습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암묵적인 지식, 그리고 현재의 딥러닝 같은 퍼셉션, 인지와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스템 1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면, 인지라고 생각한다면, 시스템 2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느리고 논리적이면서, 그 다음에 시간상의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시퀀셜을 따로 이렇게 빨갛게 보여줬는데, 의식적으로 뭔가를 하고요. 언어하고도 연결이 많이 돼 있고, 뭐, 플래닝도 하고, 추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시적 지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이것이 딥러닝 2.0이 이제 지향하는 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게 되려면은 이제 고수준의 어떤 의미 또는 개념 같은 걸 다룰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잘 조합이 돼가지고 뭔가가 나와야 되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 뇌, 머릿속에 있는 내재적인 또는 뭐 설명할 수 있는 명시적이지 않은 그런 임플리시트한 지식하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익스플리시트한 지식학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뇌에 있는 어떤 뉴런들이 들고 있는 지식의 상당수는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종류는 아닌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임플리시트하다는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explainability라고 하는 거죠. 설명 가능성. 예. 인간들 사이에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일부 지식 같은 경우에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 그런 경우에는 보통 추론도 가능하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명시적으로 계획도 세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컨셉들 사이에 이제 겹쳐 있는 부분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알수 있다면, 그리고 이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한다. 어떤 뭐그 외부 충격이나 외부 어떤 내용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해서 시스템 2가 동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conscious processing이라고 표현하고요. 의식적인 처리. 그리고 이런 의식적인 처리하는 방식이 우리 뇌의 프라이어처럼 이제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 잡고 있는 지식, 이제 프라이어가 통계적으로 더 많이 쓰는 표현이라면, 인지과학에서는 휴리스틱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제 뭐 그런 걸로 자리 잡게 하는 것들이 머신러닝 아키텍처하고 결합을 했을 때, 그리고 그게 학습 가능할 때 인공지능이 시스템 2 사고를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경지에 갈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중요한 개념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시스테마틱 제너럴리제이션이에요. 물론 이제 시스템화 체계적인 어떤 일반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는데, 이건 이제 언어학에서 먼저 온 개념인데요. 언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있는 것들을 조합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개념을 창출을 해내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다이나믹 리콤비네이션이라 그래요. 이제 동적으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컨셉들을 엮어 가지고 새로운 걸 창출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접근들하고 딥러닝하고 좀 다른 점이, 이렇게 섞어서 나온 것들의 상당수는 사실은 확률이 0이에요. 없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없는 게. 그런데 우리 딥러닝에서는 트레이닝 디스트리뷰션 안에 결국 학습할 때 뭔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0인 확률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학습하는 트레이닝 디스트리뷰션 내에 오버피팅을 결국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꿔주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 자체가 굉장히 그다지 뭐 환영받지 못한다 그럴까? 뭐잘 집어넣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굿 올드 패션드 AI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심볼릭 AI 가지고는 이거 처리 못하냐?
그거랑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일단, 기존에 있었던 심볼릭 AI, 룰 기반의 이제 심볼 처리하는, 기호 처리하는 게 되게 많은데, 이거에 이제 약점들이 있죠. 일단, 커다란 스케일의 이제 학습을 하기 되게 어려운데, 그게 이제 비효율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효율화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1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학습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존의 방식은 사실은 인간이 집어넣어야 되는데, 인간 자체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우리 뇌에 있는 지식 자체가 사실은 명시적이지 않은 게 많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데이터에서 찾아낼 수 있냐? 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제 그런 걸 그라운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런 그 일반화와 관련된 그 레프레젠테이션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잘 조합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스템 1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1을 활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그 개념을 찾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클래시컬한 심볼릭 AI는 그냥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딱딱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을 잘 처리를 못하는데, 실제 우리 인간의 이제 뇌에서 처리하는 것들의 상당수는 불확실한 것들도 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이제 새로운 걸 원하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체계적으로 일반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지식을 굉장히 작은 교환 가능한 어떤 조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지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어떤 구조가 나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변수나 어떤 데이터 객체 또는 레퍼런스, 뭐 포인터 같은 인디렉션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감안한 그런 것을 감안한 것들로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컨셔스 프로세싱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방법은 뭐냐? 사실 그전에서도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 할 방법을 몰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2020년 들어가지고 키노트를 새로 할 정도로 자신감을 얻은 거는 어텐션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기술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어텐션하고 의식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되냐? 사실은 이 C워드라고 한게 컨셔스니스인데, 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언급하는 걸 되게 터부시를 많이 했다 그래요. 심지어는 인지 신경과학에서도 그랬다고 하니까, 다들 너무 과학적이지 않아 뭐 이랬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힌트를 주는 중요한 이론이 몇 개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는 언급 안 되는데 IIT란 게 있고요. 그건 나중에 제가 의식 관련된 강의 시리즈 한번 만들 테니까 그때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바스하고 디헤인의 글로벌 워크스페이스 티어리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론인데, 뭐냐면 우리의 뇌의 의식적인 처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버틀렉이 있어가지고요. 이런 어떤 정해진 아이템들이 그 프리프론탈 콜텍스라 그러지, 전두엽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데, 그몇 개를 갖고 우리 뇌에다가 브로드캐스팅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개념들이 숏텀 메모리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뇌에서 들어오는 각종 인지라든지 행동 같은 것들하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조건 하에서 변형이 되는 어떤 그런 구조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능한 이걸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순차적인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의식적으로 추론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미래를 예측하고 플래닝을 할수 있고 상상도 할수 있고, 이게 이런 종류들인데, 보통 이게 시뮬레이션을 뇌에서 결국 돌리는 거거든요. 예측을 하고 그거하고 맞는지를 겹치는 작업인데, 사실은 우리 뇌는 한 번에 하나의 시뮬레이션밖에 못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추상적인 개념의 수도 각 단계별로 되게 적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게 돌아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윗단에 써 있고, 나머지들은 우리 뇌의 여러 군데서 병렬적으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여기저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들이 우리 뇌에서 이렇게 탑다운으로 내려가는 어떤 그런 그 이론이에요. 이게 이제 글로벌 워크스페이스 티어리고요. 여기에는 이제 표현이 안돼 있는데, 탑다운하고 버텀업 어텐션에 대해서 제가 따로 정리를 한 내용이 있어요. 저 여기다 또그 카드에다가 링크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바텀업 어텐션하고 팝다운 어텐션 중에서 탑다운 어텐션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고 의식하고 언어의 관계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굉장히 고수준의 어떤
대표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얘기를 하고 이걸 언어로 표현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하이레벨 컨셉이라고 하는 고수준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아랫단에 있는 저수준에 우리가 인지한 거라든지 행동한 거라든지 이런 것하고 엮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 하면 시스템 1과 시스템 2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제일 핵심이 되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이레벨 컨셉을 이제 그 의미를 알아내기 위한 그라운딩이라고 하는 작업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거를 잘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내추럴 언어, 우리의 언어를 진짜 잘 이해할 수 있는 경지에 갈 거라고 하는 거죠. 이 관련된 연구도 아이클리어 2019에 이제 요시아 벤저랩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이제 베이비 AI라고 하는 거가 나왔고 이제 이 내용이 이제 그라운디드 랭귀지 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종류들입니다. 이제 뭐이 뭐냐 그 언어의 그 실질적인 개념 자체를 찾아내기 위한 그런 학습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는 결국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2017년에 이제 포지션 페이퍼가 나와요. 2017년 페이퍼 한번 나중에 보시면 아실 텐데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이야기하는 이제 그 어떻게 풀어낼까에 대한 내용은 잘 없고요. Consciousness Prior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의식을 처리하기 위한 Prior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브 네트워크를 4개를 제시를 하거든요. 그 내용은 저보다는 이제 김병학 님이 이제 PR12에서 리뷰를 한게 있으시더라고요. 2018년 초에. 네, 그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 뒤에 이제 많이 발전을 한게 이거 그때만 하더라도 진짜 완전 개념적인 페이퍼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좀 많이 이제 발전을 시킨 게 스파르스 팩터 그래프를 이용하면 된다라고 해서 이제 스파르스 팩터 그래프를 갖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스파르스는 아시죠? 안에 있는 요소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다 채워지지 않은 거죠. 막 빠져 있는 것들도 있는 우리 뇌도 일하지 않는 것도 많고 데이터 입력이 안된 것도 되게 많은 거죠. 그렇지만 뭐 중간중간 여기저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팩터 그래프거든요. 팩터 그래프는 이제 이 네모로 이렇게 하는 것이 팩터, 그다음에 이게 엘리먼트인가? 하여튼 뭐 엔티티 뭐 이런 거여서 얘하고 얘하고 관계되는 어떤 팩터, 관계되는 팩터 이들 간의 어떤 인과관계 같은 것들을 그래프 형식으로 엮은 부분이고 보통 추론 같은 거할때 많이 쓰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는 의식에서는 프라이어라고 하는 우리 그 휴리스틱스에 해당하는 거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식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아기가 공을 들고 있다가 손에 더 놓으면은 그게 땅에 떨어질 거라는 건 누구나 알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아기들도 알아요. 그거는 그 전에 선언적으로 갖고 있었던 지식이잖아요. 그 부분이 이런 그래프 형식으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그렇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스파르스 팩터 그래프가 있는데 이 스파르스 팩터 그래프가 하이레벨 베이러블 굉장히 고수준의 변수들 사이에 어떤 서로 각각의 이제 그 분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변수들의 그 분포들 사이에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굉장히 관계가 많겠죠. 숫자도 많고. 근데 이들 중에 의식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소수를 골라내야 되는 거죠. 소수를 골라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어텐션 메커니즘이고요. 아니면은 메모리에 기록돼 있던 것 중에 끄집어와야 되겠죠. 메모리에서 리트리버를 하거나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이몇 개의 소수의 변수를 활용을 해가지고 추론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인퍼런스를 해내는 이런 구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걸 이제 abstract latent space라고 해가지고 이런 개념상의 스페이스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잘안 변하겠죠. 당연하게 잘안 변할 겁니다. 이게 이제 로 인풋이 들어가면 인코더가 이제 인코딩을 한 이런 그 구조라고 치면은 예를 들어 이제 픽셀이 값이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사람 얼굴에서 동물 얼굴로 변하는 데에는 뭐 굉장히 그 많은 픽셀이 변해야 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픽셀은 되게 많이 변했지만 의미적인 스페이스에서 원인 결과를 설명하는 어떤 변수는 되게 조금 변한단 말이에요. 요만큼 변했듯이. 그래서 이 구조가 변한다기보다는 어떤 지역화된 디스트리뷰션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여기를 충격하게 되고 그 변화에 의해서 약간의 어떤 그 개념적 그래프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뇌의 어떤 그 시스템 2 학습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문제가 어디로 선착이 되냐 하면 이런 그 하이 레벨 베리어블의 고수준 변수의
분포를 변화하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 이제 이게 중요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IID assumption에 대한 걸 교체하기 위한 가설. IID는 뭐냐 하면, independent, identical distribution. 그러니까 이제 일단 우리가 항상, 확률에서 확률 분포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A하고 B하고 독립적으로 동일한 가정을 먼저 하잖아요. 그게 다르다고 해야 개념이 다르다고 인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결국에 인터벤션의 결과고, 그리고, 소수의 원인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이것이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이거를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지역적으로 이제 추론을 하면서 변화가 나타나고, 어댑테이션을 하는 과정 속에 여기가 이렇게 변했죠. 뭐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런 변화를 어떤 걸 통해 가지고 가져올 수 있냐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변수하고 메커니즘 자체에 대한 굉장히 잘 정리된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와야 되고, 그것이 그 지역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가설하고 결합했을 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추론이라든지 어댑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일부 소수의 비트의 변화, 이를 뭐 그림으로 보자면 왼쪽에 있는 사진들의 그 색깔이 일부 변했다든지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옵저베이션을 딱 하다 보니까 디스트리뷰션이 변했어라고 하는 그 증거를 만들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렇게 되면 OOD라고 표현해요. 이거를 Out of Distribution. 이 IID 과정이 깨진 Out of Distribution이 생긴 거잖아요. 그거를 일반화를 하고, 그 일반화한 거를 굉장히 빠르게 트랜스퍼를 하면서, 이런 작은 샘플들의 그러면서도 이 샘플들의 복잡도는 낮아서, 아, 이거는 이렇게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이게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느리고, 그 다음에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이제, 뭐, 이런 거를 활용한 어떤 연구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할 거냐가 이제 핵심이죠. 그 뒤로 이제 많은 연구들을 했더라고요. 2019년에는 이제 이런 이제 cause and effect를, 이제 찾기 위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팩토라이제이션 관련된 것들을 했는데, 이게 이제 메타 트랜스퍼 오브젝티브라고 하는 개념으로 갖고 왔고, 사실은 코저 메커니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개념을 디스인탱글하고 이두 개를 엮어내느냐의 부분이었는데, 보시면은 A하고 B 사이가 A에서 B가 된 건지 B에서 A가 됐는지, 이게 이제 코저, 어디가 원인이고 어디가 결과인가, 이제 시퀀셜하게 시간적인 어떤 타임라인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 A라고 하는 개념하고 B라고 하는 개념을 디스인탱글, 분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X하고 Y에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X하고 Y라고 하는 어떤 값들밖에 없잖아요. 이들 간의 그 분포를 A에서 XY 변화, B에서 XY 변화가 시간과 함께 어떻게 디스트리뷰션이 변해 갔는지를 체크를 해본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제 A에서 B로 가는 거는 이렇게 컨버지를 했고, 그다음에 B에서 A로 간 거는 이렇게 컨버지를 했어요. 나중에는 비슷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보기에는 짧은 시간 내에서 AA에서 B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디스트리뷰션이 조인트로 되게 빠르게 수렴했잖아요.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것들 증명하기 위한 것들을 지금 또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좋은 점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학습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종류들은.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한게 있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cause and effect, 뭐 원인과 이제 결과를 찾기 위한 연구들인데, 이 연구는 2019년에 Learning Neural Causal Models from Unknown Intervention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여기 스파스 팩트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작은 사이즈의 원인 그래프들을 이제 학습을 시키게 하는 거였는데, 여기에서 숫자가 너무 많으면 이제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피하면서도 적당한 수의 그 변화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의 변화에 대한 어떤 관찰이 일어나게 되면, 원인 그래프 자체는 완벽하게 리커버리가 될수 있다는 거. 이제 이 인터벤션을 모르고도, 그러면서 굉장히 빠르게 그 컨버징 할수 있는 구조가 나오면은, 예, 그러면은 이게 그 원인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래프로 이제 확정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게 이제 림스라고 하는 건데, Recurrent Independent Mechanism이라는 건데, 이거 RNN을 좀더 확장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Modularized Computation and Operate on Sets of Named and Typed Objects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요거가 RNN이잖아요. 계속 이어집니다. HT, HT 플러스 시간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디폴트 다이나믹스가 HT에서 HT 해수로 넘어오는 요 관계에서 요게 이제 액티브 메커니즘이고 얘는 패시브 인액티브한 녀석들인데 얘가 그대로 넘어가는 게 있고요. 패싱 그레디언트를 그냥 그대로 그레디언트를 넘겨주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고 여기는 이제 임플리시트 널리지라면은 여기에서 이제 다음 단계의 개념으로 넘겨줄 때에는 스파스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그래서 이때 여기 넘어가는 과정에는 질이라든지 또는 뭐그 그레디언트를 패싱하지 않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스파스하게 그래프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스파스 그래프가 여기에서 동작을 하고 이게 RNN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다중에 리커런트 그 스파스 인터랙션 하는 모듈이 필요할 것이고 각각마다 각각의 다이나믹스가 있고 각각의 오브젝트별로 키 밸류 페어가 있어 어텐션 메커니즘을 집어넣고 여기서 이거 고를 때 어텐션을 쓰는 거죠. 그다음에 멀티헤드 어텐션을 쓴다고 돼 있죠. 이렇게 했더니 이제 실험적으로 봤을 때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이제 벗어난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일반화가 훨씬 더잘 되더라. 뭐 이런 것들을 밝혀냈고요. 이제 앞으로 할게 되게 많죠. 이거는 지금 계층이 없으니까 하이어라키를 쌓는다든지 우리의 의식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탑다운 브로드캐스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공간에 대한 이게 시간적인 거기 때문에 공간적인 것들 고려 못 하고 있죠. 그런 것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컨셔스니스 프라이어라고 하는 어떤 논문 그리고 컨셔스니스 프라이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이랩의 고수준의 의미적인 어떤 변수들 그 공간을 처리하는 데에는 스파스 팩터 그래프가 되게 유효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 의미론적인 변수들은 굉장히 그 원인 결과 관계 코절하기 때문에 에이전트 개념이라든지 의도 인텐션이라든지 컨트롤러블 오브젝트라고 개념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일단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제 고수준의 의미적인 이런 변수들하고 생각과 단어들 그다음에 문장들을 어떻게 매핑해서 연결할 것인가 뭐 이것도 이제 서브네트워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서로 다른 종류들 사이에 공유되는 규칙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변수라든지 어떤 인디렉션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변화를 가져오고 학습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코절 인터벤션에 의한 분포의 변화를 명확하게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시멘틱 스페이스에서 일어나야 되고 미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미닝은 사실은 인코드에 의해서 뜻을 찾아내는 건데 그건 굉장히 스테이블해야 되고 그다음에 로버스트해야 되는데 물론 변할 수는 있죠. 그 변화는 이 디스트리뷰션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그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크레딧 어사인먼트 이게 강화학습 같은 데 가면은 이제 크레딧 어사인먼트가 되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너무 길게 주기보다는 쇼트한 짧은 그 원인 결과 관계가 있는 그런 종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되게 그림이 예뻐가지고 이제 캡처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된다는 거죠. 언어와 인디렉션과 variable에 대한 문제, 시스템 2 사고로는 처리를 해야 되고 추론과 의식에 대한 문제, 어떻게 시스템화된 일반화를 할 거냐, 모듈화는 어떻게 할 거냐, 코잘리티 처리 어떻게 할 거냐, 메타러닝 개념, 그 다음에 out of distribution에 대한 일반화, 뭐 이런 종류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작업으로서 consciousness prior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같이 만들어 보자. 이제 이런 내용이 키노트 내용이 되겠습니다.